안녕하십니까. 연세의대 명예교수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제 강의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유지, 뭐 다시 말하면 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정신건강이나 또는 육체의 건강 모두 공히 밀접하게 그 스트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를 화병의 경우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치료를 받으려 하는가 제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나한테 오기 전에 어디를 댕겨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일반 의사한테 가신 분이 71%, 한의사한테 갔던 분이 66%, 약국에 들렀다 오는 분들이 55%, 다른 정신과 의사한테 들렀다 온 경우가 21%, 그리고 안수기도 12%, 구슬했다는 분이 7%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병의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병을 어떻게 보는지를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아직도 상식적으로 아직 잘 인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화병은 특히 이제 그 우리 한국적인 요소가 꽤 많아요. 한국적이란 게 그 요즘 뭐 K-pop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상당히 그 어떻게 우리 일반인 소위 대중들이 화병을 대처하고 있는가? 혹시 화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오래 전부터 있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그걸 알 수 있으면 일종의 그 전통적인 지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화병을 치료하기 위한 그 핵심을 뭘 기대했냐? 말은 못했고 미처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키워드를 제가 뽑아봤는데 정, 그다음에 한. 그다음에 흥, 이제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정을 나눈다 그럴까? 그리고 흥을 돋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에 하나의 그 목회 방침, 교회 오면 정답고 기쁘고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이런 스트레스 해소, 화병은 물론 노이로제, 우울증 뭐 이거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카타르시스예요. 말을 하고 주고받고 인정이 좋고 인정받고 하는 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게 정화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리에이션, 막 그거 말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면 그냥 속이 개운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아브리에이션 재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걸 소홀히 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시고 서로 정을 나눈다는 게 말하자면 모든 병을 해결하는 일종의 약이에요. 정과 흥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화병을 이제 치료하면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화병 치료에 일반 노래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그다음에 잘했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 전문적인 치료라 그러면 이제 그 현대 정신학이 있고 거기 약물 치료, 정신 분석, 정신 치료, 상담, 뭐 가족 치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 원칙이 뭔가를 이제 아시면 되겠죠. 이거 뭐 각자 의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원칙이 뭐냐? 핵심이 공감입니다. 네, 공감이라는 말을 하도 써서 이제 진부해졌는데 그래도 역시 공감이고 이제 공감을 통해서 그 치유 효과를 얻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어요. 의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정해 주고 있는 셈이죠. 그다음에 이제 약 치료가 있는데 약 치료는 그래도 첨단 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 여러분들 뭐 세로토닌 말 들어봤죠? 네. 세로토닌, 도파민, 뭐 아세틸콜린 이것들이 맹렬히 연구돼 가지고 말하자면 그 도파민은 즐거움과 관계된다. 세로토닌은 수면과 관계되거나 행복과 관계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울증에 이 세로토닌 약을 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주 완벽한 약은 없고
또 병이란 게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해서 이 약으로 무슨 정신 건강 문제나 이 치매를 치료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미비해서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의사들이 요즘 약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이제 환자 보면 몇 가지 테스트 해보고 아, 뭐 우울증이네요. 자, 약 우울증 약 쓰세요. 하고 또 그다음 환자 뭐 이렇게 되기 쉬워서 의사하고 말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의사하고 얘기를 길게 하면 좋은데 이게 시간이 돈이에요 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선생님 편에서는 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인간 마음 감정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 뭐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런 그 노이로제라든가 화병 이 정신 건강을 이 정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병에 걸려야 되죠. 화병이나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걸리지 않으려면 그냥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또 일종의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도 투자한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디에 투자할까를 잘 생각해서 잘 골라 투자해야지. 안 그러면 손해만 보고 병만 걸리거든요. 어디에 투자할까? 뭐 쉽게 말하면 마음의 행복, 마음의 안정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간들이 그 방법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어요. 제일 그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서 싸우느냐, 피하느냐 이겁니다.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비겁한 게 아니에요. 작전상 후퇴니까 내가 딱 이게 화가 엄청나게 나고 한판 붙을까 하다가 참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집을 나가거나 싸우면 다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이거 스트레스가 올라가가지고 아까 말한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막 힘이 나고 그냥 이제 용감해지겠지만 그 후유증이 커요. 그러면 스트레스 이제 관리, 그러니까 피하는 것도 관리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 스트레스 관리가 분노 관리이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좀 겁이 난다 할 때 가슴 뛰는 게 별로 그렇게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날 때 굉장히 가슴이 뛰고 혈압이 막 솟구쳐요. 왜냐하면 화가 난다는 것은 싸우자는 뜻이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온몸의 힘과 이게 다 동원돼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니까 엄청난 이 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 이제 이렇게 방방방 뛰어가지고 피를 온몸에 보내, 특히 근육에 보내야 돼. 그 피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혈당이 들었거든요. 산소. 산소와 혈당이 우리 몸에서 힘을 내게 하는 소스예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려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요. 온몸의 피가 혈관으로, 그 혈관의 피가 그 근육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혈관이 팽팽해지죠. 그게 혈압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들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당이 올라가요. 근데 맨날 싸우다시피 살면 맨날 혈압이 오르고 당이 올라가야죠. 그게 당뇨병이고 고혈압병이에요. 몸의 근육에 긴장이 올라가면 어디가 제일 상하기 쉬우냐면 관절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중에 관절염이 생겨요. 힘을 주니까 결국 관절이 그 상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다음에 근육에 피가 다 가니까 위장에 피가 모자라게 돼요. 뭐 피는 일정하니까. 그럼 위장에 그 활동이 줄어들면 그게 소화불량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가 없어지죠. 그럼 이제 위가 무력해지겠죠. 무력해지면 그게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또 숨을 막 쉬어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그러면 그게 이제 장기화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그 호흡 곤란증, 뭐 천식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다 이런 병들이 다 긴장,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트레스 해결 방법은 첫째, 스트레스가 안 생기도록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피하고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도 스트레스 생길 일이 없죠. 그러면 되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됩니다. 일단은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뭘 피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 스트레스를 알아채는 방법,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 알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맥박을 재보는 겁니다. 맥박이 평소에 많이 뛰면 내가 좀 스트레스 한때 있다 하는 거죠. 그 맥박이 뛰는 걸 재보 말고 심장이 두근대는 거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그게 그 병원에서도 쓰는 방법이고 또 그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도 그걸 쓰는 방법이에요. 이제 거짓말 하는 순간에 긴장이 되잖아요. 그럼 금방 표가 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하면 조기 치료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고 방식이 얘기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음에 뭐가 벌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대비하자. 이런 게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어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른들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교육할 때도 그렇고 미리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배우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애들한테는 놀이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같은 놀이. 그걸 하면서 인생을 배우죠. 근데 요즘은 공부한다라고 나 집에 가둬놓고 영어 수학만 시키라니까 애들이 커서 이 지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피하는 방법 외에는 적극적 해결 방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이걸 잘 그 아시는 분은 금방 알아듣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리프레이밍,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들면 이제 딱 좋겠는데 예를 들면 내일 시험인데 힘들다, 하기 싫어요. 억지로 공부하시니 죽겠어요. 그러면 이걸 재구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뭐 좋은 학교 갈 거고 좋은 학교 가면 그 다음에 취직이 잘 되면 아 뭐 그다음에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것이 알 수 있도록 이 새로 이 사고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걸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고생은 나후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일종의 재구성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성경에 다 있는데 그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압도되지 말고 이 거기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데서 포커스를 해야 돼. 여러 가지 큰일이 앞으로 벌어졌는데 그중에 가장 나한테 유익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이거죠. 이제 그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전체 일을 쪼개가지고 단계로 만든 다음에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걸로 이제 만들자. 이런 게 이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죠.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놀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때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좋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도움을 청해야 돼. 도움을 청하면 창피하다, 뭐 열등감 뭐 이런 거 느끼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남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웬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면요, 참 그 사람들이 열심히 도와줘요. 도와주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재미, 또 우월감도 있고. 뭐 나 때문에 네가 좋아지면 나중에 감사하면 아 뭐 내가 훌륭해지잖아. 이제 말하자면. 그래서 일단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사람 참 드물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고 대부분은 도와주게 돼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 말을 해야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도움을 청할 경우에 이제 그 솔직해야 되겠고 도와주는 사람도 또 이렇게 솔직해야 이게 또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가족이고 예, 그다음에 친척, 친구, 교회, 성도들. 아, 저는 그 요즘 교회생활 오래 해봐서 아는데 참으로 교회가 좋은 조직이에요. 아, 물론 뭐 안에 말썽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평균인들은 다 선량하고 착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스트레스 해결 방법 지금 12개를 지금 제가 표를 만들어 갖고 있는데 하나씩 내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라. 아까 말한 뭐 스트레스 있는지. 그다음에 공부해라. 알면 알수록 좋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다음에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이 긍정적 사고방식만 해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겠죠? 긍정적 사고방식. 그다음에 기획 능력을 개발해야 돼요. 기획이 플래닝이거든요. 계획 능력. 이 무슨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기한서 쓰잖아요. 그 기획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기획 능력이 좋으면 해결하는 능력은 따로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술, 담배 먹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잘 먹으라입니다. 이 잘 먹는 거는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불필요한 건 그 제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야채 많이 먹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먹고 뭐 천천히 먹고 소식하라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릴렉스하는 기회를 가져라. 쉬는 기회. 뭐 휴가 가는 것도 쉬지만 잠깐 앉아서 조는 것도 쉬는 거고요. 뭐 몸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맥없이 앉아 있는 것도 쉬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하는 건 좋아요. 예. 인내심을 가져라. 이게 참으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인내심은 반드시 참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그 여유, 융통성. 여러분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으면 싸우게 돼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고 이걸 확대 해석해서 좋은 것을 골라서 그래 네가 말한 게 이런 뜻이지 알아서 해주면 그 사람도 놀래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성을 가지라는 말이 있어요. 열정 페이 요즘 싫어하지만 어쨌든 열성을 가지면 그 노동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난번 시간에 말했지만 유머 감각. 그다음에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건데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말이 이 교과서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분노 다스리기라는 게 또 있어요. 분노 다스리기. 화해의 원인을 찾아라. 될 수 있는 대로 화가 나는 상황을 피해라. 말을 하지 말고 피하는 게 좋다. 일단. 그리고 화가 나는 원인을 반감 없이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왜 화가 나는지를 내가 긍정적으로 아 이래서 화가 났으니까 그거는 당연하지 뭐. 그러면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는 게 좋겠지? 이게 반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건이 비록 나쁘다 하더라도 내가 긍정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머, 다시 말하지만 유머. 그다음에 화가 난 걸 표현하더라도 비폭력적으로 하라. 그다음에 이제 아예 반대로 생각하라는 그런 테크닉도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긴장될 때 몸을 푸는 거죠. 그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됩니다. 또 화가 나면 숨이 시끄러울 때 천천히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심호흡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잘 발달한 게 소위 이제 복식호흡이다, 명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해요. 천천히 깊게 심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보면 깊은 심호흡을 세 번 하고 좀 있다가 또 세 번 하고 세 차례 아홉 번 하라 그런 말까지 있어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의학에서 하는 말 중에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탄력성, 고무줄처럼 탄력을 가져라. 밀면 밀렸다가 다시 오는 거죠. 밀면 맞서지 말고 좀 밀은 이제 줄었다 빠졌다 뭐 이런 거를 탄력 있게 하라는 뜻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이제 이게 어떤 것이냐면 쉽게 말하면 좌절 스트레스에 낙심하지 말고 일단 평온을 유지하라. 뭐 쉽지 않지만 평온 유지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그 기획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실행해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 다음에 회복한다 이거죠. 이게 가능합니다. 이제 그 뭐 살다 보면 그런 법을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또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라. 일단 그 신체적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운동이에요. 체력이 좋으면 이겨낼 수 있고 정신적 탄력성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여기에 이제 신앙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탄력성은 이제 남한테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트라우마를 이겨내면 인격이 성장한다고 그래요. 그걸 포스트 트라우마 그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한 수가 많습니다. 물론 성격이 못되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고, 정상적으로 사람이 경험을 쌓을수록 어른이 되어가고 성숙해져요.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은 좀 우습게 보이죠. 이제 그런 경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치매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신앙이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공동체로서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에서는 자극이나 스트레스는 필연적이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를 극복함으로써 인격이 성숙해지니까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환영해야 돼. 와라 이거죠. 내가 널 극복하고 난 올라가겠다. 그리고 억울한 분한 감정이 있으면 화병이 생기는데 이 화병 경험을 통해서 인간이 성숙해질 수 있다. 같은 의미에서 노이로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크리스천은 신앙의 도움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말씀을 거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질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강연이셨습니다. 4주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뭐 이렇게 CTS에서 또 신앙에 입각해서 이런 의학적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백세 인생도 교수님 언제나 환영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백세 인생 또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신앙생활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